된장국? 어, 국은 괜찮아. 된장국. 알았어. 된장국에 다른 건더기는 가능한 한 두부 외에는 안 먹이는 거야. 아, 알았어. 된장. 고배 주의해서 다리. 언니 금방 다녀올게요. 갔다 와요. 네. 잠시만. 아니 엄마 금방 갔다 올게요. 뽀로로 들어. 아니야, 뽀로로 보고 있어. 주의라 했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엄만 보벨 위해 가야 합니다. 보벨을 지켜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얻기 위해 엄마는 가야 합니다. 엄마는 이제 이곳에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그간 쌓아온 마음의 짐을 덜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울었었나 봐요. 이제 드디어 넘대요. 아, 다행이야. 마음 보이시겠어요? 예. 잠시만요. 계속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놀아주는 보배 덕분에 오늘 엄마는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엄마의 첫 심리 상담. 지금도 불안하시죠? 예, 좀. 아기가 엄마 아빠랑 떨어진 적이 아예 없어요. 저 지금? 아니면 아빠가 둘 중에 하나가 가지고 나는 뭐 제가 거의 전담을 해서 많이 보는 편, 거의 제가 전담해서 보는 편인데요. 나도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해요. 지금 어머니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그려볼까요? 남편. 아, 남편. 네.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남편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지금 남편의 기분은 어떨까요? 좀 화가 난데 억제하고 있는? 나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억제하고 있는? 아,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싶은데 억제하고 있는? 그냥 참고 있는? 아빠와 지금 관계도 지금 서운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서로의 공감이 안 되어서 서로를 비난한다라고 서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자신을 먼저 사랑하면은 나를 먼저 공감하면은 타인인 아빠를 공감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아빠의 관계도 조금 더 함께 가는 관계 형성을 맺음으로써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다 톤도 낮았고 이해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다 저만 비난하는 것 같고 전 도망가고 싶어요. 진짜 어떤 땐 이 상황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애랑 있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애랑 있으면 저도 표정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얘하고 신랑한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보배로 인해 오랜 병원 생활과 생활고로 힘들어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이 무척 낮은데 지금까지 있었던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는 그동안 사랑받았던 거야. 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첫 상담을 마친 엄마. 엄마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을까요? 무거워요, 마음이. 어떻게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잘 됐으면 뭘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엄마의 우울증 치료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자신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세상도 무섭습니다. 퇴근 후 엄마의 심리 상담 소식을 들은 아빠는 왠지 더 미안해 눈길을 피하고 있는 중인데요. 엄마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잘 압니다. 미안할 때도 많아요. 예,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아픈 아이를 낳았다는 죄. 그게 이제 원인이 누구한테서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제 몸을 타고 났으니까 꼭 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아프게 태어난 것 같고 그럼으로써 우리 남편의 평온한 삶이 깨져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건강한 아이를 낳았더라면 이 사람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죠. 첫 번째로 미안하고. 근데 제가 이쪽에 일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